네, 한 주 마무리가 조금은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옷장의 상승으로 돌려주지는 못한 채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금요일 2시 50분 구간의 시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 일단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전장 대비해서 0.68% 밀립니다. 포인트로 2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거래 대금은 9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됩니다. 2740포인트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 저점을 잡고서 낙폭을 좀 줄여주나 싶은 움직임이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2740선 밑으로 다시 좀 내려오는 움직임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은 다시 2740포인트 근방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2738포인트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사들이던 기관이 오늘은 많이 좀 파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자, 기관 쪽에서 5,8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외국인도 팝니다.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입니다. 자, 개인 쪽에서는 7,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단연 좀 많습니다. 일단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죠. 가장 크게 내리는 업종은요, 의약 업종입니다. 1.31%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투톱이 이틀째 내리면서 이 업종 지수 같이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도 좀 부진하죠? 1.26% 내려갑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업종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도 보시면 1.18% 내립니다. 자, 이쪽은 지난달 23일에 올해 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장도 내림세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제조 업종과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까지 0.9% 안팎의 하락권입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은요, 오늘 단연 섬유 의복입니다. 2.82%대 뚜렷하게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이틀 연속 올라오는데 오늘은요, 특히나 한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주들이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모조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종목들로 인해서 섬유 의복 업종 지수가 크게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통신업종 1%대 오름세입니다. 음식료품업종도 상당히 강한데 0.86%에 3월 뭐 중순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그리고 화학업종까지도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삼성전자가 사흘 연속 내려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전장 대비 0.78%가량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69,1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밀리는데 이틀째 하락입니다. 전장 대비 1.6%가량 밀리는 모습이죠. 116,5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도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의 낙폭이 좀 제법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이쪽에서는 거의 뭐 3% 가까이 떨어지네요. 42만 9천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회사인 LG화학도 2% 가까이 떨어집니다. 52만 2천원이고요. 자, 그리고 요새 뚜렷한 강세를 보였던 삼성 SDI까지도 오늘은 함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5%가량 내려가면서 59만원 그 아래에서 주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주들도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1%대 하락입니다. 네이버도 1.3%, 카카오도 1% 가까이 내려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자, 다음으로 바이오 쪽도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모두 다 함께 내려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3%,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까지도 1%대 내리면서 17만원대 아래로 내려왔죠. 이 두 종목이 이틀 연속 하락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쪽도 확인해 보시면 현대차가 이틀째 하락권의 움직임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1.3% 내려가고요. 이런 가운데서 기아 확인해 보시죠. 자, 기아가 시장 대비 좀 괜찮습니다. 요새 잠잠한 흐름인데 오늘장에서는 유일하게 시총 상위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74,100원 0.1%대 소폭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인 포스코 홀딩스가 2%대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28만 7천원이고요. 은행주들도 부진합니다. 대장주인 KB금융이 1%가량 내려오는 모습, 카카오뱅크도 1%대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화장품주들입니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2주 동안 전환이 된다면 그러면 실외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점차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중에서도 이차물 같은 종목이 특히 강합니다. 25%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토니모리 15%대 크게 올라가고 있죠. 에이블 C&C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한국 화장품 대조 8%, 제주 코스메틱 7%, 한국 콜마도 비슷한 순이고 아모레 G와 LG 생활건강 같은 큰 종목들도 모조리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보실 텐데 항공주들입니다. 자, 이쪽도 사실 거리두기 완화, 즉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일 텐데 한 가지가 사실 더 붙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락 소식이죠. 간밤 국제 유가가 이번에 뭐 7%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연료 부담이 조금 줄어든 바로 항공주들입니다. 자, 그래서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큰 종목들이 3에서 4%대 뚜렷한 오름세고요. 자, 그리고 LCC 쪽에서도 제주항공 8%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됩니다. 진에어 6% 이상 오르고요. 2만 때 근접합니다. 에어부산 티웨이 홀딩스도 2%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하락 중이죠. 전장 대비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3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7조 종 넘는 수준. 현재 구간 940포인트를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좀 비슷한 편인데 오후장에 2시 구가 넘어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현재 940선 위에서 941포인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가 더 많습니다. 보시는 대로 외국인이 581억 원 정도 매도 우위죠. 기관 쪽에서도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시나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데요. 자, 개인 쪽에서는 1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일단 오늘도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은데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모두 하락입니다. 헬스케어가 1.85% 내립니다. 64,000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1%대 내림세 96,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HLB를 좀 보시면 HLB 하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양호한 게요. 어제장에서 전했던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에 대한 이 긍정적인 소식 오늘장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낙폭이 좀 제한적인 수준이고 3만 600원에서 거래가 되죠. 자, 그런데 반면에 아래쪽에 시젠 보시면 진단키트 주인 시젠이 사흘 연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오늘 함께 하락 나타나는데요. 알테오젠도 소폭 내리면서 56,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관련주 보시면요. 어제장 아주 뭐 강했죠. 자, 그런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오늘도 뭐 괜찮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은 여기서는 좀 소외가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1.8%대 내림세죠. 39만 500원이고요. 자, 반면에 LNF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아래쪽에 첨보도 소폭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33만 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게임주에서 보시면 펄어비스가 오늘은 좀 상승 나타납니다. 자, 펄어비스 전장 대비 1.6% 오름세 세고요. 자,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 상승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좀 약하고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내려갑니다. 자, 위메이드는 2.8%대 내림세 10만 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인 리노공업은 오늘장 뭐 뚜렷하게 내리고 있고요. 전장 대비 2.38% 내림세입니다. 18만 원이 조금 위태로운 구간이죠.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CJ E&M 2% 가까이 오름세고요. 13만 4천 원. 그리고 콘텐츠 주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0.3% 소폭 오르면서 9만 2,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콘서트 재개 기대감이 강해진 이 엔터주들인데요. 호재성 이슈들도 같이 좀 붙습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도 SM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어제 정기 주주총회 결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소액 주주들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이 사상 최고 가격 경신이 되는데요. 자, SM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전자기비 5% 넘게 상승입니다. 85,900원 수준에서 현재 구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MCNC도 덩달아서 4%대 강세죠. JYP 엔터도 보시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요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을 써낸 JYP 엔터인데요. 현재 구간은 2%대 오름세 62,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하이브도 4% 가까이 오름세고요. YG 엔터 마찬가지로 4% 가까이 오릅니다. 그리고 FNC 엔터 같은 종목도 3.5% 오르면서 1,3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6월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전장 대비 0.7% 가까이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363.25포인트 지납니다. 자, 수급 동향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개인부터 보시죠. 2780계약 정도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이고 외국인은 오늘 또 다시 파네요. 5200계약 이상 매도 우위입니다. 자,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2700계약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황 전해드렸습니다.